글로벌 회사가 되자, 즐겁게 일하는 회사가 되자, 배글 마피아를 만들자는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Good to great,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위대한 회사로 만드는 것이 저희가 데이터 드리븐 모바일 퍼블리싱을 하는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도전하는 문화도 중요합니다. 실패는 할 수 있어요. 데이그 코드는 도전을 위한 실패에 열려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드리븐 모바일 퍼블리셔 데이그 코드 김준영, 윤일환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을 개발하는 글로벌 게임 회사이고요. 현재는 게임 개발사에서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로 사업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베이글 코드는 2012년 개발자 중심으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처음엔 두 개의 개발팀이 각자 다른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한 선배의 소개로 인연이 돼서 사무실 공유하다가 자연스럽게 베이글 코드 한 팀으로 합치게 됐어요. 그렇게 창업 초기 멤버들과 글로벌 회사가 되자, 즐겁게 일하는 회사가 되자, 베이글 마피아를 만들자는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4개국에 오피스가 있고요.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13개 국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사를 시작했고요. 웹툰, 패션, 소셜 커뮤니티 같은 서비스를 내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 저희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게임 개발사로 방향을 틀었어요. 저희 회사가 올해로 딱 10년이 됐는데요. 창업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모모팡 같은 팡류 게임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저희도 배틀팡팡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고요. 여기서 다른 게임과 차별점을 뒀던 게 바로 실시간 PVP 모드였고요. 바로 유저들 간의 대결이었어요. 덕분에 데이원 리텐션이 무려 70%를 넘길 만큼 인기가 좋았고요. 문제는 유저가 많이 접속할수록 서버비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서비스를 접었어야 됐어요. 이 과정에서 느낀 건 좌절감이 아니라 그 실패에서 유저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재미를 느끼는지 배웠고요. 이렇게 베이글 코드가 게임 개발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 확신이 지금의 베이글 코드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창업하기 전에 해외 출장을 다닐 일이 잦았는데요. 해외에서 한국 회사라는 이유로 저평가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북미나 유럽 서구권에서는 성과를 내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해외에서 IT 기술로 매출을 내는 기업 대부분은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 간의 거래였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개발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꼭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장 서구적인 게임을 선택했어요. 미국에서 성공이 글로벌 시장 공략의 첫 걸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모바일 게임 시장을 분석해보니까 미국 앱스토어 매출 상위 100개 중에 25개가 소셜 카지노 게임이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은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분야거든요. 그 중에서도 소셜 카지노는 특히 과학의 비중이 높은 장르예요.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 기술과 개발 역량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르라고 판단했어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베이글 코드는 헤테로지니어스한 문화를 지향하고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시작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그리고 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까지 단계적으로 채용을 했고요. 지금은 수많은 문화권의 인재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어요. 글로벌 퍼블리셔와 협업하면서 실리콘밸리식 데이터 분석 그리고 마케팅 조직 운영이나 업무 방식들을 계속 접했어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베이글 코드화되면서 저희의 DNA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사에서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퍼블리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는 항상 변곡점에서 기회를 보고 사업을 확장하고 성공시켜 온 것 같아요. 해외 모바일 게임 시장은 한국과 많이 달라요. 출시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출시한 한 달 이내에 게임의 명운이 결정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그리고 마케팅이에요. 유저 유입과 매출 지표를 꾸준히 트래킹해가며 개선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전체 인력의 15%가 데이터 앤 AI 팀이에요. 당연히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읽어낸 데이터 기술력으로 게임 지표를 성공적으로 만든 경험도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매출이 감소하고 있던 잭팟조이도
저희 회사가 인수한 뒤로 추가 투자 없이도 연평균 매출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통해 앱이 그리고 회사의 비즈니스가 어디까지 성장할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없던 제품을 만드는, 즉 0에서 1로 가는 과정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 1에서 10으로 키우는 건 기술의 영역이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베이글 코드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기술력 그리고 마케팅 역량은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다른 산업의 앱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글 코드의 넥스트 스텝은 데이터 드리븐 모바일 퍼블리셔예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읽고 활용해서 모바일 앱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수준에 따라 뽑아내는 정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 위에 머신러닝을 이용해 예측 가능성을 꾸준히 높이고 있어요. 그 능력이 성공을 좌우하고요. 이걸 다른 기업에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오랜 시간 잘 쌓아온 데이터 기술력으로 다른 회사의 성장을 함께하고 싶어요. Good to great.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위대한 회사로 만드는 것이 저희가 데이터 드리븐 모바일 퍼블리싱을 하는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데이터 앤 AI 팀을 만들었고 데이터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베이글코드가 얼마나 데이터에 진심이냐면 내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툴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할 정도입니다. 매일 처리하는 데이터가 대략 5억 건이고요.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서 활용 중인 대시보드만 약 800개 정도가 되고요. 직원 대다수가 기술 직군이라 데이터 중심 사고를 따로 선언하지 않아도 모두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데이터를 근거로 생각하고 소통하고 업무를 개선하는 모든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개발, 비개발 부서 할 것 없이 모든 부서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인사조직도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베이글코드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영국 등 세계 곳곳에 지사가 있는데요. 해외 오피스는 사업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를 모을 수 있는 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는 세계 곳곳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에드테크 글로벌 데이터 마케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고 영국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는 게임 개발 스튜디오가 많은 만큼 개발자 풀도 넓어요. 이처럼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는 건 결국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인 거죠.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도 안 좋잖아요. 우크라이나에도 저희 오피스가 있는데요. 올 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직원들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직원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도 매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베이글 코드는 킹덤이 아닌 엠파이어 모델을 지향합니다. 세계 각국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요. 나라마다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문화가 있어요. 창업자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 스타일만을 적용하거나 통일된 기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베이글 코드의 큰 원칙은 공유하되 지사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업무 방식을 수용하는 거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세계의 인재들이 함께 협력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베이글 코드의 멤버라면 이처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베이글 코드가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하실 때 영어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영어가 반드시 필요한 직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군도 많습니다. 물론 영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저희 직원분들 누구나 해외 지사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꼭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영어에 서툰 직원들을 위해 회사 내부 원어민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영어 수업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일하는 문화가 다르기에 일을 지원하는 일종의 글로벌 PM들이 존재해요. 4개국에 위치한 오피스는 글로벌 인재들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베이글 코드는 성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개개인들도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업무 관련 교육비 지원이나 사내 영어 교육도 성장을 돕기 위한 복지고요.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긴 직원들에게는 그 시간 아껴서 몰입과 성장을 이뤄내실 수 있도록 사무실 근처에 오피스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하는 문화도 중요합니다. 실패는 할 수 있어요. 베이글 코드는 도전을 위한 실패에 열려져 있어요. 다만 같은 실패는 반복하지 말아야겠죠.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베이글코드와 함께 즐겁게 일하면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들과 함께 성장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